새학기가 시작하는 3월부터 학교폭력 발생 시 교사 대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나섭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188명을 위촉하고 역량 강화 연수를 시행했습니다. 학폭 전담조사관은 퇴직 경찰과 교사 등으로 사전 모집을 통해 선발됐습니다. 조사관들은 오는 21일부터 서울 지역 11개 교육지원청별로 3일 이상의 실습 중심 연수를 수행한 후 다음 달 2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